세상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하고 초자연적인 괴소문을 도시괴담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괴생명체를 그리는 캐나다의 작가 트레버 핸더슨이 만든 도시전설 이야기 중 카툰캣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특별기획 카툰캣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카툰캣, 직역하면 만화고양이라는 이름의 이 존재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최초 목격된 건 2018년 8월 4일 카툰캣을 촬영한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되면서 알려졌습니다. 마치 고전 미국 만화에서 등장하는 고양이 캐릭터의 모습을 한 카툰캣은 처음 알려진 사진에서 검은색 몸통과 흰 장갑을 낀 손과 피 묻은 새하얀 이빨을 드러낸 채 불길한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목격담과 사진이 계속해서 온라인에 게시되고 퍼지면서 카툰캣의 정보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카툰캣의 모습의 대부분은 검은 고양이 캐릭터의 모습이었지만 마치 만화처럼 팔다리는 물론 얼굴까지 자유자재로 늘어나거나 커지거나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부는 고무와 같은 질감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빨에 묻어있는 피를 보면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뜯거나 먹었다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진과 목격담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목격자에게 달려드는 모습이나 머리가 분리된 채 서있는 모습 등도 관찰되었으며 야외는 물론 집 안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카툰캣이 정말로 위험한 이유는 신체를 변화하고 발휘하는 그 능력의 제한이 어디까지인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며 물리법칙마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나 우리가 괴물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조차도 카툰캣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하길 카툰캣의 진짜 정체는 지금의 고양이 캐릭터의 모습이 아닌 다른 차원의 더욱 거대하고 어두운 존재가 현대시대에 맞춰 모습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툰캣은 주로 밤에 활동하며 인간을 스토킹하거나 가정집에 들어가거나 하는 것이 밝혀졌으며 사람을 잡아먹는 건지 아니면 납치하는지에 대해선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카툰캣의 이야기를 만든 트레버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신이 소개했던 수많은 괴생명체들 중 가장 악한 존재는 바로 카툰캣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공식 SCP 개체는 아니지만 흔히 SCP-6789로 알려진 사이렌헤드의 이야기도 카툰캣을 만든 트레버 앤더슨이 만들어낸 설정입니다. 사이렌헤드에 대한 영상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 SCP기획 29탄 후반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 인적 드문 골목길이나 잠들기 전 방 안에서 검은 고양이 캐릭터의 카툰캣을 만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늦은 밤, 사진작가 토마스는 어느 지역에서 괴생명체를 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장소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인적 드문 도로를 운전하다가 터널에 들어서는 그 순간 정면에서 새하얀 형체의 커다란 무언가가 나타났고 두 팔로 차를 쓰러뜨린 후 토마스를 향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토마스는 이 존재가 바로 그 괴생명체라는 걸 직감했고 즉시 카메라를 꺼내들어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흐른 뒤 경찰에 의해 끈적하게 녹아버리고 부패한 상태의 토마스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카메라의 내용으로 인해 이 괴물 일명 브릿지웜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특별기획 브릿지웜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먼저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지난 영상의 카툰캣과 마찬가지로 트레버 앤더슨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트레버 앤더슨에 대한 내용은 카툰캣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브릿지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릿지웜, 직역하면 다리벌레라는 뜻처럼 주로 어두운 밤 터널이나 다리 밑에서 활동하며 마치 거미처럼 사냥감이 자기 영역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다 사냥하는 매복형 포식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창백한 흰색 피부에 뱀이나 지렁이처럼 긴 몸통을 지녔으며 얼굴은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는 마치 사람의 얼굴과 흡사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이건 사냥감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된 모습일 뿐이고 사냥감을 포식할 때 얼굴 전면부가 위로 말려 올라가며 그 안에 있는 진짜 얼굴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얼굴은 마치 피부가 벗겨진 사람의 얼굴처럼 근섬유가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눈알은 돌출되어 있고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한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브릿지웜의 생김새는 다 자란 성체와 아직 어린 개체의 모습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개체의 경우 겉으로 보이는 얼굴이 아직 뚜렷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몸 길이도 1m 정도에 불과했고 팔도 아직 다 자라지 않았거나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마친 개체는 겉으로 보이는 얼굴이 더욱더 사람의 얼굴과 닮은 모습으로 변하며 팔에도 근육이 붙어 튼튼하고 두꺼워졌고 몸 길이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한 브릿지웜은 최종적으로 자이언트라 불리는 괴생명체가 된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자이언트에 대해서는 이후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리나 터널에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브릿지웜은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사냥터에서 머물면서 사냥을 하는 편이지만 오랜 시간 굶주렸을 경우에는 상당히 멀리까지도 이동하여 사냥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브릿지웜과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카툰캣의 목격 장소를 비교한 결과 카툰캣과 브릿지웜 그리고 몇몇 괴생명체들의 목격 장소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아마도 인간 사회에서 사건이 너무 커져 이슈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만의 어떠한 방법으로 서로 연결되어 소통하고 포식활동 구역을 겹치도록 계획하는 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저녁 터널이나 다리 밑에서 창백한 피부의 사람 얼굴을 한 채 두 팔을 벌려 먹잇감을 기다리는 두 얼굴의 포식자 브릿지웜을 조심하세요. 세상에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카툰캣이나 브릿지웜 등 위험하고 기괴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버 앤더슨이 촬영한 어느 한 장의 사진을 통해 또 다른 존재의 모습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018년 7월 30일 공개된 사진에서 안개가 자욱한 풍경 사이로 움직이는 거대한 사족 보행에 미확인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문을 남긴 채 2018년 8월 6일 산골짜기의 작은 마을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트레버 앤더슨은 이전에 마주친 존재와는 조금 다른 또 다른 거대한 존재를 촬영했는데 이 존재를 방황하는 믿음이라고 불렀으며 거대한 네 개의 다리를 지닌 어두운 회색 피부에 이 존재는 구부정한 형태의 목이 구름에 닿을 정도로 커다란 덩치를 자랑했으며 목에는 수많은 얇은 촉수가 달려 있었습니다. 당시 날씨는 심각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으며 외출을 제한하는 안내 방송이 마을 전체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목격했던 트레버 앤더슨의 말에 따르면 방황하는 믿음의 목 아래 있는 촉수는 이 존재를 숭배하는 신자들을 천국으로 옮기는 것 같았다는 다소 초자연적이고 종교적인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이후에도 세계 각지에서 이와 비슷한 존재들이 촬영되었는데 이를 통틀어 거인이라는 뜻의 자이언트라고 불렀습니다. 이틀 뒤에 8월 8일에는 폭풍이 치는 어느 지역에서 두 개체의 자이언트가 발견되었으며 또다시 이틀 뒤에는 새를 닮은 머리를 지닌 개체가 발견되었으며 이때 당시 주위에서 비명을 지르는 괴물이 있었다는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뒤 9월 2일에는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한 거대한 자이언트가 발견되는가 하면 17일에는 위아래로 촉수를 지닌 해파리와 같은 모양의 산처럼 커다란 개체가 촬영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1월 10일 해가 지고 있는 어둑한 저녁 도로에서 목격되고 촬영된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브릿지웜과 매우 닮았지만 피부는 훨씬 더 어두운 색이었으며 크기는 다른 자이언트보다는 작았지만 기존의 브릿지웜보다는 훨씬 거대한 개체가 목격된 것입니다. 이 개체를 두고 브릿지웜의 여러 성장 사례 중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자이언트로 성장한 개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후 12월에 공개된 사진에는 더욱더 거대하고 뚜렷하며 유독 팔이 긴 사람의 모습을 한 자이언트가 있었으며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는 속보, 브레이킹 뉴스라는 말이 기재된 채 업로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7월 30일에 공개된 사진에 찍힌 자이언트는 구름을 뚫을 정도로 거대한 개체였으며 이족 보행하는 모습이었고 머리에는 두 개의 긴 돌출부가 뻗어 있으며 그 사이에는 작은 눈과 촉수들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점은 해당 개체가 출몰한 지역에서는 어떠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해당 개체가 현장에서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했으며 사진을 촬영한 기차 또한 문제없이 운행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공개된 사진과 정보에는 거대한 두 개의 다리로 서 있는 개체가 얇고 긴 여러 개의 촉수를 이용해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이 찍혔으며 폭풍이 오는 동안 인간을 납치하는 자이언트들이 출몰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집에서 머물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사전 선택된 사람일 경우 의미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레버 앤더슨은 자이언트에 대해 신의 천사라고 주장했으며 이들이 나타날 때 동반되는 폭풍은 성경 속 심판의 날에 대천사 가브리엘이 부는 뿔라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이 자이언트에 의해 천국으로 끌려가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늘이나 우주에서 오는 것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순간적으로 넘어오는 것이라는 추측이 있으며 수많은 자이언트들이 존재하는 또 다른 차원의 우주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소 의아한 건 이렇게 눈에 띄는 커다란 존재임에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존재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는 일이 없다는 점인데 이를 두고 세계 정부나 이 사실을 숨기려는 어떠한 글로벌 조직이 있거나 자이언트 개체의 초자연적인 힘으로 정보의 전파를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혹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폭풍을 치는 곳에서 거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존재가 나타나고 수많은 촉수를 뻗어 선택된 사람을 천국으로 납치하는 존재, 자이언트. 과연 그들이 데려가는 천국이 우리가 아는 행복한 의미의 천국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2018년 트레버 앤더슨은 기묘한 형태의 말을 꿈속에서 보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후 세계 각지에서 발견된 고대 벽화부터 현대사회에 촬영된 사진을 통해 롱홀스라고 부르는 이 존재의 외형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는 말의 두개골을 하고 있지만 아래 턱이 없는 형태이고 검은색의 긴 갈기가 자라나 있으며 유연한 피부로 이뤄진 기다란 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몸통이 있는지는 불확실할 정도로 목이 매우 길었으며 목이 꺾이는 모양새는 마치 손가락 관절이 꺾이는 형태와 닮았지만 꺾이는 위치나 간격은 자유로이 조절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다소 기괴하고 공포스러울 수 있는 모습을 한 이 존재는 기존에 알려진 다른 괴생명체들과는 달리 고대 동굴 벽화에서부터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으며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던 인간에게 이로운 존재가 아닐까 추측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벽화의 내용에 따르면 롱홀스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재난이나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경고해주는 존재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기에 롱홀스를 목격하게 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재난이나 위험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롱홀스로 추측되는 벽화나 사진 등이 대륙을 넘어 여러 국가에서 발견되었기에 이 존재는 한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으로 순간이동을 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현대에 들어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목격담은 없었기에 롱홀스의 성격을 정확히 알 순 없었지만 호기심이 많고 인간에게 경고를 해주는 존재라고 전해지며 특이하게도 몸에서 계피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또한 롱홀스는 사람들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전해지며 그렇기에 드림홀스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여담으로 롱홀스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머리에 달린 확성기를 통해 기묘한 소리를 발생시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존재, 사이렌 헤드와는 적대적인 관계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위험을 경고해주는 말의 두개골을 한 채 기다란 목을 꺾으며 나타나는 존재, 롱홀스. 사선님들도 마주치게 된다면 주의하세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재해, 불행.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모두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일이 누군가에게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갈망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별명 뒤집힌 얼굴의 남자. 이 존재가 알려지게 된 건 191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에 촬영된 낡은 흑백 사진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엔 그저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한 평범한 흑백 사진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기묘한 얼굴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공통적으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발견된 이 남성은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서 얼굴이 위아래로 뒤집히고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도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한 장면에서 차량 안에 있는 듯한 이 남성은 얼굴이 뒤집힌 채로 역시나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촬영된 세 번째 사진의 경우 사고 현장이 아닌 평범한 길거리를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역시나 뒤집힌 얼굴을 하고 웃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존의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달리 평범한 풍경의 세 번째 사진을 통해 이 존재가 헝가리에서 만들어졌거나 해당 지역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 남성, 일명 뒤집힌 얼굴의 남자가 죽음이나 사고를 불러오는 죽음의 신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공개된 사진과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한 결과 뒤집힌 얼굴의 남자는 분명히 사진상으로는 사고 현장에 있었으나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눈으로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많아서 뒤집힌 얼굴의 남자를 못 본 건 아닐까 의심했으나 실제로 현장에 있던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경우에도 누구도 뒤집힌 얼굴의 남자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직 사진으로만 볼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확실시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진에서 촬영된 장소의 공통점을 분석 및 추리한 결과 뒤집힌 얼굴의 남자는 사람들의 불행과 슬픔을 유발하여 자신의 영양분으로 삼거나 어쩌면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버 앤더슨의 주장에 따르면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브릿지웜이나 카툰캣이 사람을 죽인 장소에서도 뒤집힌 얼굴의 남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 존재의 성향은 매우 가학적이며 사람들에게 끔찍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좋아했으며 오로지 재미를 위해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현장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뒤집힌 얼굴의 남자는 트레버 앤더슨의 괴생명체들 중 같은 객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사악한 성격을 지닌 존재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사건 현장에서 그저 관찰하는 듯한 사진 속 모습과 달리 직접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빼앗거나 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벼운 말싸움으로 끝날 일을 정신조작 능력으로 사건을 확대시키고 우연으로 보이도록 대형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발생된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 분노,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흡수하며 기뻐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뒤집힌 얼굴의 남자가 촬영된 사진 속의 모습은 뒤집힌 얼굴의 남자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형태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서님들도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게 된다면 뒤집힌 얼굴의 남자가 촬영되진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해당 장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2006년 7월 27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10대 청소년 3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같은 학교에 다니고 어딜 가든 항상 붙어 다닐 정도로 매우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주말에 모여 마을을 돌아다니던 이들은 운영하지 않는 어느 볼링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와, 저거 뭐야? 들어가 보자. 싫어. 겁나? 아니. 겁나? 아니. 겁나? 아니라고. 그래, 우리끼리 간다. 소년들 중 두 명은 호기심에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남은 한 명은 왠지 모를 꺼림칙한 기분에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몇 시간이 지나도 건물 안에 들어간 친구들이 나오지 않자 결국 기다리던 소년마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인기척 없이 고요한 건물 내부는 한여름인데도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불빛을 비추고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친구들을 불러보며 건물 이곳저곳을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문 앞에 떨어져 있는 핸드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핸드폰은 얼마 전 친구가 부모님께서 사줬다고 자랑했던 새 휴대폰이었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핸드폰을 친구가 버리고 갈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자 소년은 사태의 심각성을 점차 예상했습니다. 이후 핸드폰을 주워서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려던 소년은 무심코 핸드폰의 화면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카메라 기능이 작동하여 사진을 촬영한 상태였고 그 사진에는 지금 소년의 눈앞에 있는 스마일 룸이라고 쓰여진 문이 열려있고 문 너머에 커다란 사람의 치아가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소년은 뒤도 안 돌아보고 전력질주하여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경찰과 소년은 친구들이 사라진 볼링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다시금 놀라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던 위치에 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고 스마일 룸이라 쓰여 있던 글자도 사라진 채 벽돌벽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소년이 마약을 했거나 어두워서 헛것을 봤을 거라 생각하고 친구들은 그저 가출한 것이라며 덮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기묘한 사진 속의 존재는 스마일 룸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볼링장 가출 사건 이후 12년이 흐른 2018년 8월 15일 스마일룸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진 속의 스마일룸은 여전히 거대한 사람의 치아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전에 볼링장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사진 속의 장소가 문이 아니라 계단이 끝나는 지점의 복도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잇몸 바깥쪽에는 벽을 따라 기다란 촉수 같은 것이 뻗어나와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후 스마일룸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으며 이야기에 따르면 스마일룸은 입을 벌려 순식간에 사람을 집어삼킨다고 하며 그렇게 한 곳에서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 머물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 또 다른 장소에 순간이동하여 나타난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스마일룸이 나타나는 장소는 벽이나 복도 등에 문을 만들거나 통로 전체를 채우는 형태로 출현하며 인적이 드문 장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존의 스마일룸이 목격되었던 벽이나 복도가 아닌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형태를 한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의 스마일룸에게 먹히고 실종되었던 사람과 닮은 모습의 존재였으며 검은색을 띤 형태의 사람 모습을 하고선 머리부터 몸통 아래 끝까지 수직으로 이어진 거대한 사람의 치아가 생성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존재를 스마일룸 호스트라고 불렀으며 스마일룸 호스트는 두 발로 걸어 움직였고 목표가 된 먹잇감을 향해 빠르게 이동하여 대상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고 잡아먹었던 피해자의 형태를 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는 스마일룸의 행동을 보며 기존의 트레버 앤더슨의 괴생명체들 중 카툰캣이나 사이렌헤드처럼 악의적인 성격을 가진 건지 아니면 단순히 야생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사냥을 하는 것뿐인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스마일룸의 입속은
마치 블랙홀처럼 대상을 끌어당긴다고 전해지며 스마일룸에게 삼켜진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문을 열거나 인적이 드문 복도를 걸을 때 스마일룸과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004년 12월 16일 인디애나주 크루드슨 평화롭던 마을에서 주민들의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거대한 동물이 고속도로를 따라 어슬렁거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시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전문가들이 출동했고 정체불명의 야생동물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그 생물을 본 책임자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후 SCP재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에 SCP재단 64기지의 요원들을 파견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요원들은 가장 먼저 이 생물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소거제를 투여했고 어슬렁거렸던 야생동물은 그저 피부병에 걸린 소가 우리를 탈출했던 것이라 말해줬습니다. SCP재단은 이 생물을 SCP-4158이라고 지정했으며 예상외로 SCP-4158은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제64기지로 이송되었습니다. SCP-4158은 빅 찰리라고도 불렸으며 크기는 3m에서 5m 정도로 거대한 포유류과의 동물로 보이고 앙상하게 마르고 기다란 다리를 가진 소와 닮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입에는 구리처럼 생긴 돌출부가 있고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상태입니다. 온 몸에는 털이 없어 보이지만 머리 뒷부분에 어두운 색의 갈기가 자라 있고 눈동자는 뿌옇고 흐린 형태입니다. 그런 눈동자의 상태이기에 혹시 앞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SCP재단은 빅찰리의 기원을 조사하면서 어느 도축장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부처스 블록이라는 도축장에서 SCP-4158 빅찰리가 탈출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도축장의 직원들을 면담해본 결과 도축장에서는 임신 상태의 젖소를 구매했었는데 그 젖소에게서 태어난 송아지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고 매우 징그러운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가 곧 죽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살아 움직였기에 서커스나 괴물쇼를 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려고 신문에 광고를 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매하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계속 키우는 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총으로 쏘고 머리를 잘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미간에 대고 총을 쐈는데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 칼로 목을 베었을 때는 피가 조금 나왔지만 역시나 잘리지 않고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도 실제 도살된 소처럼 뼈에서 살을 분리하는 작업을 했는데도 며칠 후 새 살이 자라 있었습니다. 이미 떼어낸 살을 버리긴 아까워서 포장한 뒤 다른 소고기와 섞어서 판매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도축장 직원들은 몇 차례 실험을 했었고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은 SCP-4158 빅찰리는 무한히 고기를 만들어내는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면담 중이던 직원 한 명은 빅찰리는 우리 회사의 사유재산이라면서 돌려달라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CP재단이 도축장의 사장과 면담했을 때에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도축장의 사장은 빅찰리를 신처럼 숭배하고 피를 마시며 예배를 드렸고 빅찰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 죽지 않는 불사신이자 구세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빅찰리가 도축장에서 사라졌을 땐 구세주가 돌아오시기를 바라며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빅찰리님의 안전을 확인시켜달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후 SCP재단은 최초에 임신한 젖소를 판매했던 그 인물을 찾으려 했으나 아직까지 행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직원들에겐 기억소거제 투여 후 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먹여 폐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SCP-4158을 관찰한 결과 단 한 번도 배설하는 걸 보지 못했으며 역시나 시력이 좋지 않은 걸로 보였고 아직까지 인간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리 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건 SCP-4158은 살점을 일부러 잘라내주지 않는 한 계속해서 크기와 무게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먹이를 주지 않아도 끊임없이 성장했으며 SCP-4158에서 잘라낸 고기는 평범한 소고기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위험이 있을 수 있기에 잘라낸 고기는 모두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빅찰리가 SCP재단에 격리되기 전 마을을 떠돌면서 신체에서 떨어진 살점들 중 일부가 살아있는 생물로 변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릴 너겟이라고 불리는 이 생물은 동그란 타원형의 머리를 가지고 네발 짐승의 모습을 한 작은 생물입니다. 주로 과자 부스러기 등을 주워먹는 편이며 매우 작고 겁이 많아 인간에게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릴 너겟 중 아주 적은 확률로 진화하는 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불리는 이 존재는 2m 정도에 달하는 크기에 마치 살점으로 이뤄진 짐승의 모습이지만 얼굴이 뚜렷하게 구성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 트레버 앤더슨은 매우 위험한 생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린 양의 능력은 주변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전해지며 중력을 조작하거나 사람들의 귀에서 피가 나는 특수한 음파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조작으로 인해 어린 양을 숭배하는 광신도 집단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다행히 SCP-4158 빅찰리는 SCP재단에서 격리 중이기에 추가적인 릴 러겟이나 어린 양이 만들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만약 빅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물이나 그러한 방법을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빛한 줄기 없는 어두컴컴한 도로. 예상치 못한 야근을 하게 되어 뒤늦게 퇴근하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참을 도로를 따라 달리던 남성의 눈앞에 웬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급히 차를 세웠고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도로 위에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서늘한 공기가 전신을 감쌌고 남성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로 위에 서 있던 남성은 비정상적으로 손가락이 길었으며 등을 돌린 채 가만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드는 남성은 다급히 자신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있던 곳을 바라보자 어느새 남성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지 못하고 겁에 질렸던 남성은 진정하고 어서 집으로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 차 위에서 걷는 듯이 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차량 앞유리에 창백한 피부와 동공이 없는 희멀건 눈이 있고 머리카락이 없는 머리가 내려와서 운전자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문에 쾅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앙상하고 기다란 팔이 크게 휘둘리며 차량 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문은 산산조각이 나고 뜯겨내졌습니다. 이 괴생명초의 손은 운전자를 차량에서 꺼내어 한 손으로 몸통을 쥐어들 정도로 생각보다 거대했고 힘이 강했습니다. 남성은 뿌리치려고 몸부림쳤지만 괴물은 운전자를 하늘을 향해 번쩍 들어올렸고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을 향해 내리꽂아 침묵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발견된 차량 근처에서는 갈갈이 찢겨 야생동물에게 포식당한 듯한 운전자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트레버 앤더슨 시리즈 컨트리 로드 크리처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이 괴물은 이후 컨트리 로드 크리처로 불리며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컨트리 로드 크리처의 목격담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인적 드문 골목길이나 시골길, 숲길, 건물 외벽 등에서 발견되었고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집안 계단을 활보하는 컨트리 로드 크리처의 팔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 존재는 사람처럼 모습을 변형할 수 있었으며 인간의 형태로 사냥감을 유인한 뒤 본래의 거대하고 삐쩍 마르고 창백한 모습으로 되돌아온 뒤 대상을 잡아먹습니다. 주로 유동인구가 적은 시골길이나 늦은 저녁 시간을 선호하는 편이고 반대로 사람이 많은 곳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트레버 앤더슨은 자유자재로 모습을 변형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컨트리 로드 크리처에게서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는 건 매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사님들도 시골길을 지날 때 컨트리 로드 크리처와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비가 내려서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서님들도 비가 많이 올 땐 외출을 자제하시고 기괴한 도서관 정주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늦은 밤 방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고 그날따라 늦게 귀가할 예정이라는 연락이 있었기에 소년은 집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슬슬 잠이 쏟아지기 시작한 소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년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소년이 살고 있는 집은 1층이었고 계단은 지하실로 연결된 계단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귀가하는 부모님이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건 불가능하기에 소년은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지하실에 숨어 있었나? 도둑이 몰래 들어왔었나? 야생동물인가? 소년은 터질 것 같은 심장 소리를 참으며 이불을 슬쩍 내리고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문 앞에는 거대한 머리에 커다란 눈 그리고 피 묻은 치아가 보이는 얼굴이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몸통과 다리를 살짝 숨긴 기묘하게 생긴 존재가 소년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소년 그리고 소년을 바라보며 그 괴생명체는 마치 즐거운 듯 미소를 보이면서 소년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기괴한 도서관 트레버 앤더슨 시리즈 핑크맨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핑크맨, 이 존재는 3m 정도의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사람처럼 눈, 코, 입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만 머리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매우 크고 눈이나 입 또한 큰 편입니다. 게다가 머리에 비해 몸통과 다리가 매우 가늘고 피부는 매우 건조한 편이라 때때로 미라처럼 메말라 있는 모습도 발견됩니다. 팔 다리의 개수 또한 4개로 있을 때도 있고 8개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핑크맨의 식성은 입가에 묻은 피와 팔 다리에 묻은 피를 봤을 때 육식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을 주로 잡아먹는다고 전해집니다.
빛에 민감한 것으로 보이기에 주로 밤에만 활동하며 지하실이나 창고, 폐 건물 등에서 햇볕을 피한 뒤 밤이 되면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핑크맨은 단순히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사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냥감을 가지고 놀듯 숨바꼭질을 하는 듯 문틈이나 먼 발치에서 훔쳐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과 눈을 마주친 사람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이때 핑크맨의 이동 속도가 실제로 느린 건지 아니면 사냥감을 가지고 놀기 위해 천천히 다가가는 건지 불확실합니다. 그렇게 숨바꼭질을 즐긴 후 먹잇감이 막다른 길에 몰리거나 넌 못 지나간다 도망가는 걸 포기하게 된다면 핑크맨은 얇은 다리를 이용해 먹잇감을 찔러 죽이고 그 자리에서 뼈도 남기지 않고 먹어치웁니다. 이러한 핑크맨의 존재가 트레버 앤더슨에 의해서 온라인에 알려지고 나서 세계 각지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버려진 낡은 병원 건물에 공포 체험을 하러 갔다가 삐쩍 마르고 눈도 뜨지 못하는 상태의 핑크맨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핑크맨과 6시간 동안 술래잡기를 하다가 어느새 해가 떴고 그러자 핑크맨이 사라져버려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고 여러 개체가 있다는 건 핑크맨이 번식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지하실에서 이상한 생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린 채 걷지도 못하는 모습을 하고서 울음소리만 지르는 존재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선 최근 핑크맨을 봤다는 목격담과 마을 주민들의 실종 사건이 다수 발생했었기에 이 괴물이 관련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괴물을 잊혀진 아기 라고 불렀습니다. 즉 핑크맨이 잊혀진 아기를 낳고 잊혀진 아기가 성장해서 핑크맨이 된다는 가설이 신빙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당 지하실로 전염병관리본부 인원들과 군인들, 경찰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만 보면 울음소리를 내던 잊혀진 아기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고 마치 한 살짜리 아기가 하루아침에 100세 노인이 되고 방치된 지 100년이 더 지난 것 같은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이후 정부에서 사체를 조사했지만 인간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알려진 사실이지만 잊혀진 아기가 발견되었던 지하실은 10년간 사용하지 않다가 최근 새로운 주민이 구매하게 되면서 점검을 위해 개방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10년 동안 밖에서 잠긴 채 완전히 밀실로 유지됐었다는 것입니다. 사서인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핑크맨이 갑자기 지하실에서 나타나는 것과 밀실에서 만들어진 잊혀진 아기, 어쩌면 핑크맨은 어디로든 순간이동이 가능하거나 어둠 속을 헤엄치듯 이동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서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늦은 저녁,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도로를 운전하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소 안전운전으로 자신있던 남성이었지만 그날따라 피곤해서 앞을 제대로 못 본 건지 아니면 비바람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건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무언가 차에 부딪힌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차량이 방지턱을 밟은 듯 기울었다가 돌아온 걸 느꼈습니다. 남성은 차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지나온 길을 천천히 되돌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차에 치이고 밟혀 죽은 어린 사슴 한 마리가 도로에 누워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한편으로 예상했던 상황이었지만 눈앞에 현실을 직시한 순간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린 남성은 이윽고 현실을 외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사슴의 사체를 발로 밀어서 도로 바깥으로 살짝 치운 뒤 도망치듯 자신의 차량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으며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스스로 자신은 잘못 없다는 생각을 반복해서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두컴컴한 도로에서도 한눈에 그 형체가 보일 정도로 거대하고 기괴한 생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은 차량을 향해 팔을 뻗었고 그렇게 차량은 도로 바깥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지난 저녁 도시 외곽의 1차선 도로에서 빗길 미끄러짐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트레버 앤더슨 시리즈 갓 오브 로드킬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갓 오브 로드킬,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도로 위 죽음의 신 또는 도로에서 죽은 것들의 신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갓 오브 로드킬은 창백한 색깔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하반신은 없고 오로지 상반신만 있습니다. 길고 거대한 두 팔을 이용해 이동하며 얼굴에는 천이나 가죽으로 된 듯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갓 오브 로드킬은 공포스러운 외모와 달리 이유 없이 인간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 운전을 하면서 도로를 달리다
동물을 차로 치였고 그 동물이 숨을 거뒀을 경우 그 운전자는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의 앞에서 갑자기 갓 오브 로드킬이 모습을 드러내고 차량을 향해 달려듭니다. 거대한 팔로 차량을 후려쳐서 날려버리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도로 위에서 동물을 죽게 만든 운전자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갓 오브 로드킬은 특히나 토끼, 너구리, 다람쥐 같은 작은 동물들을 죽인 운전자에게 크게 분노하는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매우 슬퍼한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동물을 치였을 때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바로 동물을 구하려고 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갓 오브 로드킬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고도 전해집니다. 사서님들도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을 때 동물을 치게 된다면 차량을 갓길로 옮긴 후 100m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한 뒤 지역번호를 포함한 120번으로 전화하거나 한국도로공사 1588-250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야생동물을 보호합시다. 기괴한 도서관 트레버 앤더슨 시리즈 코스튬맨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1973년 유독 햇볕이 쨍쨍하고 공기가 습했던 어느 날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놀이공원에서 인형탈을 뒤집어 쓴 채 방문객들을 반겨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의 이름은 제이슨. 인형탈을 쓰고 일하는 것이 매우 힘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이 자신을 보며 즐거워할 때 그 미소 하나만으로 매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이슨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인형탈을 쓰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웠던 탓인지 피로가 쌓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런 현기증이 느껴졌습니다. 제이슨은 동료 직원에게 잠깐만 쉬고 오겠다고 말하고선 자재 창고 구석으로 이동한 뒤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제이슨이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해가 져 있었고 놀이공원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고에 갇히게 된 제이슨은 당황스러웠지만 결국 다음날 직원들이 출근하길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법이었습니다. 몸을 뒤척이던 제이슨이 실수로 선반을 건드렸고 선반 위에 있던 인화성 물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노후되고 피복이 드러난 전선에 닿으면서 순식간에 제이슨이 입고 있던 인형탈에 불이 붙었고 옷을 벗으려 했지만 불에 잘 타고 쉽게 녹는 재질의 인형탈이었기에 피부 안쪽까지 녹아 달라붙었습니다. 바닥을 구르며 불을 끄려고 해도 구를수록 더욱 피부에 밀착해서 타오를 뿐이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불은 꺼졌고 제이슨도 큰 화상을 입긴 했어도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상을 입은 피부의 냄새를 맡은 것인지 창고 구석구석에서 쥐들이 다가왔습니다. 체력이 방전된 제이슨은 눈동자만 굴리며 입으로 소리를 내며 쥐들을 겁주려 했으나 굶주린 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이슨에게 달려들어 피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놀이공원 직원이 창고에 들어왔을 때 끔찍한 몰골로 사망한 제이슨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즉시 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놀이공원의 사장은 며칠 뒤 놀이공원에 안전점검이 예정되어 있기에 제이슨의 사망 사실을 며칠만 숨기기로 한 뒤 제이슨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직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주며 입막음을 시켰습니다. 그 후 제이슨의 시체는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도록 거울의 방 밑에 있는 사용하지 않던 지하실에 보관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놀이공원은 안전점검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제이슨이 사망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게 놀이공원 입장에서 좋을 리가 없었기에 사장은 제이슨의 시체가 있는 지하실 출입구를 콘크리트로 막아버리고 기억에서 지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놀이공원 야간조 직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놀이공원 영업이 종료되고 퇴근하다 보면 종종 인기척이 느껴지거나 실종된 제이슨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문을 듣고 괴담이나 미스터리 현상을 찾아다니는 오컬트 매니아들이 하나 둘 밤늦게 놀이공원에 숨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사설 탐정에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 의뢰 내용은 놀이공원에 간다고 말한 뒤 연락이 두절된 소년을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탐정은 어렵지 않게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 놀이공원으로 침입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인기척을 느꼈고 거울의 방이 있는 건물에 다가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탐정은 잠시 주변을 살펴보던 중 파란색의 인형탈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형탈을 입은 사람은 탐정에게 서서히 느린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왠지 모를 꺼림칙한 기분이 들은 탐정은 인형탈에게서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 자재창고 옆 골목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인형탈이 있던 곳을 바라보자 어느새 3명의 똑같은 인형탈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도망치기 위해 고개를 돌리자 이미 인형탈을 쓴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선 습하고 역겨운 냄새가 풍겼고 몇몇 존재들은 사람의 모습과 인형탈이 뒤섞인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피부 곳곳에선 구더기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들 사이에 탐정이 찾던 소년의 얼굴을 하고 전신에 푸른 털과 구더기로 뒤덮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탐정은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 존재들은 이곳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썩어 문드러지면서 푸른 인형탈을 쓴 괴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괴물들은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영업이 끝났습니다.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업이 끝났습니다.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후 탐정마저 실종되었고 놀이공원에서 실종사건이 끊이질 않자 결국 이용객이 점점 줄어들며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해당 놀이공원은 방치된 채 희생양이 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늦게 놀이공원에 남아있는 사람을 자신과 같은 인형탈의 모습을 한 괴물로 만드는 존재 코스튬맨 또는 미스터 마스코트라고 불리는 이 존재를 만나지 않도록 너무 늦게까지 놀이공원에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신을 믿습니까? 신을 믿지 않더라도 누구나 영화, 드라마, 만화, 소설 등을 통해서 천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신의 말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류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 이 존재들을 우리는 천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던 모습과 사뭇 다른 기괴한 모습의 천사가 있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트레버 앤더슨 시리즈 천사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멋진 풍경으로 유명한 알프스의 융프라우가 있는 지역의 작은 마을 라우터브루넨 그리고 이 마을에 머물던 어느 관광객을 붙잡기 위해 수많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실 이 관광객은 세계 곳곳의 관광 명소나 세계적인 축제 현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폭탄을 설치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큰 피해를 일으켰던 악명 높은 국제적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능적으로 수사망을 빠져나가던 범인 X를 경찰이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범인 X 스스로가 경찰에 전화하여 자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경찰서로 이송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해성사하듯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면서 천사를 봤다고 외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 빌었습니다. 그 후 시간은 흘러 범죄 수사물 장르의 소설을 쓰던 제임스라는 청년은 집필 중인 소설에 참고하기 위해 과거 라우터브루넨에서 돌연 자수하며 검거됐던 범인 X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라우터브루넨에 도착한 제임스는 마을 도서관으로 향했고 지하 1층에 위치한 지역신문 보관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과거 기록을 살펴보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고 제임스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출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눈앞에 너무나 눈부시고 아름다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의 머릿속엔 한 단어가 뚜렷하고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천사. 문 앞에 나타난 존재는 제임스가 상상했던 고고하고 아름다우며 성스러운 느낌이 가득한 일말의 의심도 불필요한 천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임스는 무릎 꿇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님, 저는 어렸을 때 저보다 공부를 잘했던 동생을 시샘하여 동생이 아끼던 옷을 버리고 그 사실을 숨기며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식에선 가장 친했던 친구가 인기 있던 옆반 동급생에게 욕을 먹고 폭행당하는 걸 막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했습니다. 제임스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살아오며 지었던 크고 작은 잘못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마르던 제임스의 말이 모두 끝나자 천사는 손을 들어 제임스의 한쪽 어깨에 살며시 놓았습니다. 이때 제임스는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감사함을 느끼며 오열을 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모든 죄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다짐하면서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이미 천사는 사라져 있었고 제임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임스가 머물던 숙소의 주인이 제임스가 있던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전날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숙소에 들어왔던 제임스가 목을 매단 채 죽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에 의해 발견된 제임스의 노트에는 제임스가 사망하기 전 봤다는 천사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삶을 포기하는 문장으로 끝났었습니다. 경찰은 제임스가 방문했던 도서관으로 향했고 해당 도서관에는 다행히 CCTV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있던 지하 1층 신문 보관실에 CCTV를 확인하자 경찰과 도서관 직원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임스의 노트에서 표현했던 아름답고 눈부시다는 천사의 모습은커녕 제임스 앞에 있던 존재는 삐쩍 마르고 거무튀튀하며 문틀을 향해 수많은 팔을 뻗은 해골머리에 끔찍한 모습을 한 괴생명체였습니다. 아무리 개인 취향이 다르다고 해도 아름답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 속의 괴물은 잠시 후 팔을 늘어뜨려 제임스의 어깨에 닿은 뒤 안개처럼 변하며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멈춘 후 핸드폰으로 모니터 화면을 촬영하여 동료 경찰에게 보냈고 원본 영상 기록은 경찰이 회수한 뒤 도서관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해당 경찰은 천사를 봤다고 말을 하며 극심한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이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고해성사를 하게 만들고 자살을 하게 하거나 정신질환자로 만드는 끔찍한 모습의 괴생명체 천사. 과연 천사의 정체는 무엇이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사서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느 늦은 밤
낡은 영화관에 지미와 제이미 커플이 찾아왔습니다. 커플은 영화 내용 따위는 관심도 없었고 아무 영화나 예매한 뒤 상영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명이 어두워지고 영화가 시작하자 커플은 스크린은 보지도 않으며 애정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때 커플만 있는 줄 알았던 상영관 어딘가에서 쉿! 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플은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잘못 들었던 거라 생각하며 애정행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거슬리는 경고음이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플은 영화관 기계가 낡아서 그런 거라 생각하며 애정행각을 이어가던 그 순간 스타라이너 시네마는 트레버 앤더슨에 의해 알려진 존재입니다. 지금부턴 간략히 스타라이너라고 부르겠습니다. 스타라이너는 비정상적으로 기다란 머리를 지니고 있으며 이목구비는 기괴스럽게 뒤틀려 있고 전신이 피부가 없는 살덩어리처럼 선분홍빛으로 보입니다. 손가락은 길고 말라 있으며 멀리서도 그 모습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키가 큰 존재입니다. 스타라이너의 습성은 쉽게 말해 영화관에서 시끄럽게 구는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는 의미의 경고 신호를 총 두 번 주고 나서 대상이 계속해서 시끄럽게 굴면 침묵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피해자를 침묵시킨 뒤 그 흔적을 말끔하게 청소한다고도 전해지며 종종 영화관에서 떠드는 사람들을 잡아먹거나 피해 입히는 게 아니라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사라지게 했다가 영화가 끝난 후 돌아오게 만든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야기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침묵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으며 영화관에서 떠드는 사람이 한 명이건 수십 명이건 순식간에 모든 대상을 침묵시킨다고 합니다. 영화를 볼 때 떠드는 사람을 흔적도 안 남게 없애버리는 존재 스타라이너 시네마. 사사님들도 영화를 볼 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유독 먹구름이 가득하고 고요한 어느 날 사설탐정 미스터 B에게 한 건의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창고에서 기괴한 무언가가 목격되고 있으니 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탐정 미스터 B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낡고 오래된 건물 지하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한 상자와 선반 사이를 지나면서 창고를 둘러봤지만 특별히 이상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헛소문이라 판단하고 돌아가려는 미스터 B에게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창고 안쪽에서 실로폰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가자 그곳에는 사람의 해골 모형이 있었습니다. 조금 소름 돋긴 했지만 그냥 해골 모양의 장난감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라 생각한 그 순간 해골의 안면부가 수직으로 갈라지더니 그 안쪽에 또 다른 해골의 안면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탐정은 즉시 뒤돌아 출구로 달렸고 그렇게 창고에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여러 사람들과 해당 창고에 찾아가 그 해골을 찾으려고 했지만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트레버 앤더슨 시리즈 본즈워스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오늘 알아볼 존재는 본즈워스입니다. 본은 뼈라는 뜻이고 당연히 본스는 여러 개의 뼈를 의미합니다. 트레버 앤더슨에 의해 알려진 이 존재는 해골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주로 어두운 창고나 해가 떨어진 숲에서 목격되었다고 전해지며 외형적인 특징으로는 입부분에 치아가 없고 두개골이 수직으로 갈라질 수 있으며 그 안에 또 다른 두개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이 존재를 만나게 된다면 놀랍고 두려울 수 있지만 예상외로 트레버 앤더슨은 이 존재를 착한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즈워스를 촬영한 폴라로이드 사진을 공개하면서 Keep away Bonesworth. 본즈워스에게서 거리를 두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본즈워스에 대한 수많은 추측과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본즈워스의 성격이 긍정적이며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즈워스의 주변에서는 실로폰 소리가 들린다고 전해지는데 그 소리가 사람을 유혹하는 목적인지 아니면 경고하며 다가오지 말라는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1월 7일 트레버 앤더슨은 트위터를 통해 본즈워스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본즈워스가 비교적으로 인간에게 해롭지 않다는 사실과 그저 이곳저곳에서 나타난 뒤 물건을 이리저리 옮기는 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공포스러운 모습과 달리 이곳저곳에 출몰하며 물건을 옮기고 실로폰 소리를 내는 존재 Bonesworth. 혹시라도 어두운 방이나 숲에서 Bonesworth를 보게 된다면 굳이 다가가지 말고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괜히 건들다가 첫 번째 희생자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1503년 어린아이가 눈 내리는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마리의 새하얗고 털이 없는 강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녀와 이름 모를 짐승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1578년 마녀 사냥이 성행하던 시기, 유럽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마녀라 불리던 한 명의 노파가 마을 광장에 끌려왔었습니다. 노파는 자신이 마녀가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했지만 마을 주민들과 성직자는 마녀라면 불에 타 죽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노파를 화형대로 올린 뒤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노파는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이 한 짓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자기 합리화했습니다. 그 후 시신을 치우려 하던 그 순간 짐승의 울음소리가 하늘과 땅이 흔들릴 정도로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혼비백산했고 한참 동안 이어지던 구슬픈 짐승의 울음소리는 이윽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화형을 당했던 노파의 시신은 사라져 있고 주변엔 낯선 짐승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트레버 앤더슨 시리즈 불안한 개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불안한 개가 온라인상에 알려지게 된 건 트레버 앤더슨이 한 장의 사진을 올리면서입니다. 창백한 피부, 앙상하게 마른 다리와 몸통, 그리고 입 주변이 마치 피가 묻은 듯 붉게 보이며 새하얀 이빨이 눈에 띄는 이 생물이 바로 불안한 개라고 합니다. 다소 특이한 건 얼굴이 입을 제외하고선 명확하게 눈이나 코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으며 전신의 앞부분만 노출되어 있고 뒷부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불안한 개의 뒷부분 역시 앞부분과 비슷하게 생겼을 거라 추측하고 있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기에 추측만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불안한 개는 발가락이 있어야 할 부분이 마치 사람의 손처럼 생겼으며 움직일 때도 무언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처럼 발톱으로 바닥을 긁는 소리를 내며 이동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트레버 앤더슨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불안한 개가 사람을 해치거나 공격한다는 이야기는 없으며 확인된 행동은 그저 복도나 문에서 머리와 다리를 포함한 신체 앞부분만 드러낸 채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일 뿐이란 것입니다. 어두운 복도나 문 앞에 나타나 당신을 바라보며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존재, 불안한 개, 사선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불안한 개는 당신의 미래에 일어날 나쁜 일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걸 미리 경고해 주는 건 아닐까요? 사선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